And Cormier has gotten past that magic 7-minute mark that he talked so much about. And he takes Johnson now. Has it been still? Daniel Cormier has done it! Wow. Cormier battles through adversity and remains the UFC light heavyweight champion. 네, 그 이거는 UFC 많이들 보실 거예요.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그 다니엘 코미어가 진짜 많이 쓰는 그런 기술인데 제가 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기술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니엘 코미어 하다가 싱글렉을 들어가요. 싱글렉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안다리를 이렇게 걸더라고요. 안다리를 걸어. 다리가 이렇게 빠져있으면 여기서 안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 근데 이게 코치님도 알다시피 이거 레슬링에서 안 되잖아. 네. 그치?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코미어는 어떻게 UFC에서 그렇게 넘길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차이점을 찾았어요. 원래 레슬러들은 태클을 들어가면 방어를, 스프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뒤로 빼요. 네, 이렇게 뒤로 빼는데 격투기 선수들은 케이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빼냐면 들어와봐. 여기서 레슬링 스타일대로 이렇게 안 빼고 이렇게 다리를 줘요. 주고 머리를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리가 되는 거야. 네. 근데 제가 항상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많이 쓰려고 해요.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다리 거는 거 안 돼!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말은 좀 정정할게요. 이제 격투기 스타일대로 방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상체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상대방이 다리를 잡았을 때 내가 레슬링 스타일대로 스프로를 하지 않고 격투기 선수들이 방어하는 것처럼 머리 밀어내고 상체가 이렇게 떠 있다. 이렇게 하면 안다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레슬링 스타일대로 방어를 한다. 근데 상체가 이렇게 들리지 않고 내 가운데 다리만 이렇게 막아놔도요. 안다리를 걸 수가 없어요. 안다리 걸어. 다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MMA에서 아마 상대방한테 다리를 주고 머리를 밀어내는 이런 동작이기 때문에 예, 안다리가 가능할 것 같아. 진짜. 이게 그리고 특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 케이지에서 많이 나와요. 케이지에서 상대방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케이지로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잘라놨거든요.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안다리가 많이 나와요. 예. 케이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또 생각해보면 다리를 빼고 싶은데 레슬링 스타일대로 빼고 싶은데 케이지가 있어서 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 코미어가 하는 거 보면 레슬러들한테는 이렇게 걸지는 못해요. 사실 태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뭐 미오치치랑 요번에 3차전에 1, 2차전 다 태클 안 했을걸요? 타격으로 했을걸요 아마? 근데 3차전에는 또 모르겠는데 아마 스프로를 레슬링 스타일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힘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 레슬링 스타일대로 방어를 하는지 MMA 스타일대로 상대방이 방어를 하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다면 아마 이 안다리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잡았는데 상대방이 다리를 빼고 상대방 체중, 그 태클 들어온 사람한테 체중을 이렇게 싣고 있다. 이러면 안다리 못 써요. 이렇게 방어를 하면 안다리 못 쓰는데, 근데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깽깽이를 뛰고 머리를 누르려고 해. 그럼 머리가 떨어졌어도 안다리를 걸 수 있어요. 오케이. 자리를 왜 끝까지 잡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리가 코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리가 가운데 있으면 안다리가 안 돼요. 다리가 빠져야 돼요. 옆으로 빠져야 돼. 옆으로 빠져서 방어를 이렇게 서서 해주고 한번 넘겨 그래. 그래. 진짜. 그렇게 해서 다리를 빼주고
그래서 보통 코미어가 한번 끌었다가 다리가 이렇게 빠지면 그때 이렇게 걸거든요. 이렇게 거는데 그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밀다가 레슬링 스타일대로 방어하면 안 되고 서 주세요. 이거 근데 막 많이 다치진 않을 거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네, 자 싱글렉을 잡아주세요. 싱글렉. 그렇지. 네. 다리가 빠져야 돼요. 가운데 있던 다리가 반대로. 그렇지. 거기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코미어가 완전 딱 그렇게 써요. 네. 그렇지. 오케이. 그럼 더 세게 넘겨줘.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그렇게 방어하면 그렇게 방어하면 못 넘겨. 그렇게 방어하면 방어 그 안다리를 못해. MMA 스타일대로 방어를 해야 그 할 수 넘길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상체가 쓰고 쓰면 딱 그렇지. 오, 나이스 샷. 좋았어.